날씨가 입춘이라서 어제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또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해야 돼. 선생님도 갑자기 목이 또 가가지고 뭐 원래 계속 가긴 했지만 자, 42분부터 보죠. 지난 시간에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진도를 못 나갔죠. 오늘 좀 나가고 다음 주면은 끝내야 돼요. 할게 너무 많아서 지금. 복습도 해야 되고, 수투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42.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두 자리예요. 두 자리라는 건 10부터 99까지를 얘기하겠죠. 요 사이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면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이? 뭐, 써볼까? 일단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14? 11도 되잖아요. 두 자리니까. 14, 17, 이렇게 가겠죠. 20, 뭐요, 와. 23, 몇개 적을게요. 26,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가 2여야 되니까 100은 안될 거고 98 정도 되겠네. 이렇게. 끝나겠죠. 맞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예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면, 여기부터 시작하겠네?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4, 19. 23. 이렇게 가겠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 99?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저기서 만약에 되게 많이 적으면 규칙은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찾았네. 요렇게.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겠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끄집어내면 내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일단 11이다. 23이다. 뭐 어떻게 될것 같아? 느낌에. 얼마 커졌니? 12 커졌잖아. 여기 35겠지. 12 커졌잖아. 그러면 47이겠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근데 저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저 비슷한 거 하나 풀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혹시? 응. 네. 기억을 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 일반항이 뭐야? 12씩 커지는데, 일반항 AN이 우리가 구한 녀석이 이거겠지. 12N-1이겠네. 이렇게. 맞죠? 12에서 1뺀 거, 24에서 1뺀 거, 36, 48? 하나씩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질문이 뭐야? 총합이야. 그러면 구하셔도 되죠. 그럼 맨 마지막에 뭘까? 여기 뭐가 올까? 96에서 하나 빼면 되니까 95가 오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확고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랬어 선생님이? 2분의 몇 개야? 여기다가 뭐 넣었어? 8 넣었지. 8개야. 그래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하면 그냥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 우리가 제일 쓸수 있는 방법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나열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죠. 여기에 일반항 뭐야? 자, 12부터 시작했어. 근데 3씩 커져? 그러면 3n 플러스 8이야. 이렇게 되죠. 맞아요? 3씩 커져. 그 다음에 여기 일반항 뭐야? 40 커지지. 4n 플러스 얼마? 7? 아니지. 맞구나. 7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저거를 얘로 만드는 연습을 하자고 했어, 그때 선생님이. 왜? 숫자가 커지면 저렇게 나열하는 건 힘들다고. 이건 호불호야. 노가다가 편한 사람이 있어. 아마 지금은 아마 노가다가 편할 거야. 선생님, 그냥 저 이거 하시는 거안 하고. 전 저렇게 할게요가 편할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정말 일반적인 숫자 형태로 갔을 때는 이거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숫자가 여긴 4고 여긴 3이야. 그럼 얘를 일단 고정하자고 했어. 그 숫자가 이거야, 일단.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요런 애들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중에 3으로 나눴을 때 8인 애들 찾자는 얘기잖아.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긴지? 오케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n자리에다가 뭐는 차겠어? 아, n자리에다가 일단 3이니까 3의 배수를 넣어도 돼. 이렇게.
1번. 3의 배수를 넣어버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두 자리 숫자라 그랬어. 그럼 11이 나오게 해야 돼. 처음에. 그러면 뭐 그건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K에다가 1을 넣으면 되긴 하잖아. 여기다가 K에다 1을 넣으면.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부터 넣기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기 1이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가자 그랬어. 그래야 1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자 그랬지? 하나씩 키워. 이렇게. 3K 마이너스 1 이렇게 키우고 마지막에다가 3K를 넣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자고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걸 고정하고서 여기 숫자를 바꾸고 있는 거야. 왜? 여기가 3이니까 숫자의 부류를 3개로. 자, 무슨 얘기냐면 요 N자리에다가 여기는 뭐야? 여기 있는 숫자는 이거야. 1, 4, 7, 10 이런 애들을 넣겠다는 거야. N자리에다가. 여기는 2, 5, 8, 11 이런 걸 넣겠다는 거고 여기는 3, 6, 9, 12 이렇게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든지 다 들어갔잖아.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집어넣어보겠다는 얘기야. 그 중에 얘를 만족할 애를 찾자는 얘기지. 아니 어려운 얘기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다나야 나중에 이렇게 풀 때 안 헷갈린단 말이야. 자, 요 N에다가 이걸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12K가 됐지. 내 빼기 1이 됐어. 이렇게.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질문. 얘는 4로 나누면 무조건 7이, 3이 남는 애야. 맞아? 그러려고 결정을 하까지 한 거잖아.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얘를 3으로 나눠, 이렇게. 여기 4K야. 근데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쓸 거야? 4K 그냥 빼기 1 할래? 아니야, 나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빼기 1을 써,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야? 나머지 2. 맞네? 내가 찾는 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얘가 답인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얘가 답이잖아, 봐봐. 얘가 답이잖아. 자, 여기도 해보자. N에다가 이거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자리에다가 얘를 넣었다고. 그럼 여기 12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어떻게 나눠? 3으로 나누래. 그럼 3으로 딱 떨어져.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돼요? 자, 여기도 3K 넣었다? 그럼 여기는 12K. 플러스 7이야. 3으로 나눠. 그럼 4K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잖아. 봐봐. 나눠 떨어지는 거, 나머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분류가 되잖아, 이렇게. 이 중에 난 이걸 찾겠다고. 그러니까 일반학이 녹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노가다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되셨죠? 어려운 얘기 맞아. 쉬운 거 아니야. 43번. 이 그래프 나오면 이때부터 좀 짜증나기 시작하거든. 근데 견뎌야 된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이게 그래프로 겁을 줘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요 두 사이에 X는 1부터 2까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한 11개의 선을 그었대. 그래서 걔가 L1, L2, L3에서 L11까지 한 거야. 이때 이거의 합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여기가 1이라고 할게. 일부러 좀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좁나? 좀만 더 넓게 그리자. 조금만 더 넓게.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할게요. 여기 2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으로 선을 그었는데 1부터 2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한 선물 11개를 그었대.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간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 그었대. 돼요? 맨 처음 게 뭐라고? 요게 L1이야. 여기가 L1. 그 다음에 여기가 L2. 이렇게.
기일이가 딱 결정됐어. 그 다음에 얘가 L의 11이래. 돼요? 요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림상으로 보면 맞죠? 2일 때가 L1이고 1일 때가 L1이고 여기 L11이에요. 그럼 질문 몇 개 나오는 거야? 10칸으로 나오는 거지. 11칸으로 나오는 거야? 잘 봐. 1이고 2다?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 되는 거잖아. 두 칸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끝에 거랑 끝에 것도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거 그런 거 있잖아. 왜 나무 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을 거야. 간격을 몇 칸을 심었어? 몇 개 나무 심어? 5개 심잖아. 같은 얘기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칸은 열 칸으로 나눈 거지. 그럼 여기 옆으로 한 칸 갔을 때 여기 얼마냐면 얘가 1 더하기 10분의 1인 거야. 요 옆에 칸이 가면 여기가 1 더하기 10분의 2인 거야.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칸씩 간 거야. 돼요? 그럼 랜덤으로 하나를 이렇게 잡아. 여기를 LK라고 할게. 이렇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구한 거지. X값 집어넣어서. 길이를 구할 거니까. 돼요? 자, 그럼 LK라는 녀석은 잘 보세요. 여기 LK를 얘기할 거지, 선생님이. 여기 K번째일 거 아니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일 거란 얘기잖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헷갈린다고. 여기가 1이면 10분의 1 안 더했어. 이해했어? 근데 두 번째 거는 10분의 1 하나 더하고 세 번째 거는 10분의 1을 두 개 더했단 말이야. 그럼 K번째면 이때의 K번째의 X좌표가 1 더하기 K-1을 10분의 1을 K-1에 더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럼 여기 1번함을 구해야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요 X값만 따지면 X1이 1이야? X2가 1에다가 10분의 1 더한 거야? X3가 1에다가 10분의 2 더한 거야?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X11이 1 더하기 10분의 10이 돼서 2가 된 거지. 이렇게. X좌표만. 돼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됐어. 요거를 다시 적으면 요게 10분의 K 더하기 10분의 9인 것 같아. 이렇게. 더, 일단. 아니면, 제일 보기 좋게 적는 건 이거예요. 요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저게 편할 수도 있어. 그럼 LK는 뭐야? 아니, 여기다가 넣은 거에다 X값 넣어서 X값 뺀 거라며. 그러니까 이거지. 아, 얘는 XK의 제곱에서 빼기 XK 빼기 1의 제곱을 뺀 거라고, 이렇게. 그치? 여기가 X좌표면, 여기가 XK면, K좌표면,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 있는 값 뺀 거니까. 좌표를 집어넣어서 Y축의 길이만 구한 거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두 배 때, 5분의 1에. K 플러스 9에다가 1 더하는 거지. 이거 다시 쓸까? 이렇게 쓰지 뭐. 5분의 1에 K 쓰고요. 플러스 5분의 9니까 5분의 14.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LK야. 그런데 뭘 구하래? 질문 봐봐. 이거 구하래잖아.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 돌리셔도 되고요. 등차수에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시그마로 한번 해볼까? 배웠다.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여기가 5분의 1K 플러스 5분의 14가 되면, 자 여기 5분의 1로 묶어서요. 그냥 K니까 2분의 11 곱하기 12 하고요. 더하기 5분의 14가 11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시그마를 배우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에 합을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등차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 근데 그냥 봐도 등차라는 걸 안 게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자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나 이것도 안 구할 거야. 지금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나 이것도 안 구하려고. 이거 안 구한다고. 잘 들어. 이거 없을 거야. 이거 없이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구해서 아 얘가 등차라는 걸 이해했다고 치자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뭘 하냐면 나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 그치? 그럼 L1은 자 여기서 그냥 L1은 어 1에서 0 뺐으니까 1 제곱 빼기 0의 제곱이라서 1이야. 이렇게 되지. 맞아? 그 다음에 L11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되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3이지. 근데 저게 몇 개 있다고 지금? 지가 얘기했잖아. 몇 개 있어? 11개 있다며. 등차래며. 그럼 합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1개 있대.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답이 무대로 나와. 이게 제일 쉬운 풀이야. 선생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이거 설명을 했냐면 규칙을 한 번 더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냥 날로 먹지 말고. 근데 뭐가 쉬워 보여?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 그냥 여기 가서 아, 등차래. 맨 앞에 거 구했다? 맨 뒤에 거 구했다? 확보하는 거 어렵지 않자. 11개라며. 지가 대놓고 11개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렇잖아. 이건 규칙 찾을 필요 없잖아, 그럼. 이거. 안 찾아도 되는 거잖아. 요런 얘기예요. 저런 게 위험한 거야. 저거를 잘 이해하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46번으로 갑시다. 자,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면 얘가 AR이고 얘가 E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A 세 번째 항 대 A 다섯 번째 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대놓고 써볼게. 이거잖아. AR의 제곱 대 AR의 네 제곱이지. 그럼 비례식이라는 건 똑같은 거 지워도 되죠? 대수니까. 그럼 이게 뭐야? 1대 R 제곱이야. 걔가 뭐래? 1대 4래. 끝났네. R 제곱이 4예요. 근데 거기 이 R이 0보다 크다라고 써있어요. 따라서 R이 2예요. 여기다 넣네. 그럼 A가 1이네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비율이라고 너무 쫄지 마. 비율이라고 쫄 필요 없어. 47번. 여기도 마찬가지. 뭐요? 등비수열을 까먹은 거야? 네? 안 풀다가 이제 푸는 사람들이 몇 있나 보네. 자, 첫째 형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에 대해서. 자, 얘가 이거래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번째 항이 4래. 근데 얘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얘가 4라고. 됐지요? 네,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푼 적 있어. 비슷한 문제로. 지난 시간은 아니고 지지난 시간 정도. 요거 분해. A1 7 요게 2분의 1이야. A12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요게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됐지요? 어떻게 풀어요? 아니 왜 힘들게 계산하지 말고 잘 봐. 그러니까 여기를 써볼게. 여기를 써볼게. 이게 AR이고 AR의 4제곱이고 AR의 7제곱이고 AR의 10제곱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 위에는 A고 AR의 3제곱이고 AR의 6제곱이고 AR의 9제곱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R만 곱하면 밑에 게 되잖아. 그냥 그랬잖아. 어? R 곱하면. R 곱하면. R 곱하면. R 곱하면. 이게 뭐야? 이게 R분의 1이 보여야 돼.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끝났어. R이 2래. 여기다가 넣어. 그럼 A가 2분의 1이래. 네, 1번항 A는 끝났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랑 여기서 요렇게 되는 게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지수 계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는 거라든가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형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뭐 써먹는 건 좀 할만할 겁니다. 51번 하면 되죠. 해도 되는 거?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풀었나? 못 풀었나? 아니, 이거 푼 거 같은데? 푼 거 같은데? 네, 풀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회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씩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만재삼각형을 오려낸다. 가운데 거 버린다고. 2회씩 저번에 풀지 않았을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디 갔다 왔어? 아, 길이가 좀 다른가? 자, 한 변의 길이가 2고요. 반띵했어요. 이렇게. 절반, 절반, 절반. 이렇게 해서. 얘 버린다고. 그러면 또 3개가 남잖아, 이렇게. 이게 1번 시행을 한 거야. 그럼 2번 시행을 하면 또 이 있는 애들 중에 절반, 절반, 절반 해서. 이거 버린다고. 절반, 절반, 절반 해서. 이거 버린다고. 절반, 절반, 절반 해서. 이거 버린다고. 이거 2회씩.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4개 중에 3개가 남아.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가 남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가 남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쵸? 요걸 반복한다. 자, 그런데 N회 시행 후에 남은 종이의 넓이를, 와, 문제가 바뀌었다 이거야. N회 시행 후에 남은 종이의 넓이를 A 곱하기 R의 N제곱이에요? N제곱으로 했어. 그럴 때 A랑 R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죠. 자, 첫 번째 원래 넓이가 얼마야? 원래 넓이 4분의 루트 3의 A제곱. 그래서 원래 넓이 3 이거죠. 그럼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내가 뭐라 하겠어? 그 넓이에 4분의 3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시행하면 그 전의 넓이에 4분의 3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억이 나셔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럼 n번째에 남은 녀석은 뭘까요? 그쵸? 이거겠죠. n제곱이겠죠. 이게 a, 이게 r. 네,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저거 저번 시간에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헷갈리네. 58번. 자, 뭐라고요? 다음 표와 같이 가로줄마다 일정한 규칙대로 홀수들이 쓰여져 나간다 라는 얘기죠. 51번은 몇 번 나타나는가 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니한테 꽤나 어려운 문제네요. 한번 해보죠. 안 풀어본 사람들 한번 고민해봐. 이게 51번이 몇 번 남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고민해보세요. 쉬운 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땐 또 잘 찍어야지. 하나 더. 자, 겉에는 다 1일이죠. 그 다음에 가 이렇게 가요. 3, 5, 7, 9, 11 점점점. 그래서 5, 9, 13, 17, 21. 그 다음에 7, 13, 19, 25, 31. 9, 17, 25, 33, 41.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10일이 있겠지. 한 장 더 적자. 11,
20일, 30일, 40일, 50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질문이 50일 나왔다. 50일은 몇 번 나오냐?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 홀수잖아? 홀수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향부터 구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할 거야. 이쪽 행은 뭐야? 여기 EM-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마다 행이라고 하지. 행마다 수열을 다 구해봐. 그럼 여기 있는 50일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 이거 50일 가능하지. N에다가 25 넣으면, 아니다. 26 넣으면 50일 나와. 한 번 나옵니다. 어차피 그 줄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긴 뭐야? 얘들아 되게 뻔한 거야. 4N-1이야. 40 커지는데 처음에 1이잖아. 아니지. 미안. 3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요? 50일 나와? 불가능. 40 커져서. 근데 이게 조금 이따가 규칙을 찾으면 진짜 생각보다 쉽게 풀거든. 자, 여긴 뭘 것 같아 그럼? 60 커졌잖아. 6N-5야. 50일 나와? 아니, 5를 더해서 6의 배수인지 물어보면 되잖아. 56은 6의 배수가 아니죠. 자, 여기는 뭐야? 8N-5지. 56은 8의 배수야. 나와. N에다가 뭐 넣으면 돼? 7? 그러면 50. 자, 여기 한 번 더 10N-9 할 거야. 아, 여기 몇? 7이죠? 잘못됐다. 7이야? 7? 여기 안 나오는데, 그럼? 잠깐만. 7이면, 58, 여기도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다. 여기는요? 나오죠? 여기가 N이 6이네. 그래서 여기가 50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을까? 라는 건데. 그럼 계속 찾아요? 야, 요렇게, 요거 N이다. 요거 N이다. 이렇게. 뭐 저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 찾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어려운 건데, 여기서 특징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가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칸이 내려올수록. 뭐, 맨 처음에 줄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숫자는 걔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번째 칸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되죠. e의 k 형태가 되고, 여기다가 n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그거보다 작은 n을 하나 뺄 거예요. 이렇게. 걔가 51이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런 N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봐.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다시. 봐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1을 넘겼어. 52잖아. 나오잖아. 나오지. 그지? 근데 여기다가, 얘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가 51이래. 그럼 N이 얼마야? N이 4분의 54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여기도 얘가 51이래. N이 6분의 56이래. 안 되잖아. 여기도 얘가 51이야. 여기 8분의 58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내가 앞에는 2K, 뒤에는 걔보다 작은 걸 했어. 그냥 넘겨. 잘 봐. 2K에다가 N을 곱했는데 넘기면 2K 플러스 52가 돼. 이렇게. 돼? 됐어? 그 다음에 얘로 나눠. 그럼 N은 이렇게 된다. 1 더하기 2K분의 51.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K분의 26이야. 어디냐? 내가 뭐 잘못했니? 아, 50이구나. 왠지 안 떨어진더라. 땡큐. 이렇게 되겠죠? 그럼 K가 뭐일 때 떨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K가 보면 돼? 25의 약수면 돼.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1, 되잖아.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뭐, 5일 때. 5일 때, 10. 그럼 마지막 하나 뭐 남았어?
25 남았잖아. 그치? 마지막은 그럼 뭐야? 이거야. 50n 빼기 49인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n에 2넣으면 돼. 그럼 50일 나와. 그러니까 몇 개? 3번 나온다는 얘기죠. 어렵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에 일반항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일반항에 일반항을 구한 거야. 자, 59번 볼까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해서 자는 거야. 뭐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px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100제곱 99제곱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끝이 1이 아니라 2로 이렇게 끝날 거야. 요건데 뭐야? gx는 하고 p에다가 px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의 상수항을 물었어. 이렇게 합성이니까 또 짜증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게. 이런 얘기야 얘들아. 뭐 오면 처음에 100제곱 99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이거다. 처음에 px를 100제곱 해. 그 다음에 px를 99제곱 해. 몇 개만 적을게. px를 98제곱 해.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px에 제곱을 할 거고 px를 하고 빼기 2를 하자. 이런 얘기잖아 결국엔. 합성이라는 건 뭐 딱 저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상수항만 구하라며. 맞아요? 상수항만 구하라며. 그럼 상수항이라는 건 각각에서 이 뒤에 것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상수항만 끄집어 내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상수항 뭐겠어? 마이너스 2의 100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의 99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의 9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조심해야 되는 게 뒤에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상수항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여기 살짝 끊자. 여기 규칙이 어긋나는 애거든? 자 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첫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율의 합이야. 마이너스 때 조심. 이렇게 되지. 1 빼기 마이너스이고요. 첫 항이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2의 10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2까지 하셔야 돼요. 됐지? 자, 이거 계산된다. 잘 봐. 여기가 3이야, 얘들아.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3이다. 그 다음에 얘가 1024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23이 나와. 이렇게 하고 빼기. 이렇게. 여기 약분 됩니다. 3, 4, 1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2배 하면 6, 8, 2에서 빼기 2에서 6, 8, 0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유명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좀 옛날이긴 해요, 이건. 네,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상수항 가져오기? 일단은 전개하고, 각각의 상수항만 가져와서 더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62번으로 갑시다. 자, 2하고 4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x1, x2, x3, xn 10개를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4를 쓴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상태대로 등비래요. 네, 공비가 뭐 딱
떨어지진 않는 녀석이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팁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요게 2의 4제곱일 때 A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A? 아, 4제곱이 아니라 이게 A제곱이고. 그렇지. A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잘 봐. 일단은 수열을 하나 만듭시다. 처음에 그냥 안 되니까 얘가 A1, 얘가 A2 이렇게 자리를 한 칸씩 옮겨서 만듭시다. 그럼 얘가 A의 11일 거고 얘가 A의 12, 12개 맞겠죠?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일단 1반항 A에는 2 곱하기 아래 n-1이겠죠. 첫째 항이 2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12번째 걸 알아. 2 곱하기 아래 11제곱이 4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건 아래 11제곱이 4구나 라는 얘기죠. 첫 번째만 알고 있고요. 그쵸? 그럼 이것만 계산해보자. 저걸 계산할 건데 딱 10개잖아 얘들아. 그냥 선생님 써볼 테니까 보세요. 일단은 여기 얘가 AR이죠. 그 다음에 얘가 AR의 제곱일 거고 맞잖아. 자리가 하나씩 밀려나니까 얘가 AR의 3제곱.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면 위에를 보고 나중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쓴 거죠. 몇 개 곱했어? 10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A는 10개 곱했죠. 지수다잉. R은요? 곱하면 더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뭐야? A의 10제곱이니까, 아, 2의 10제곱. 하고요. 곱하기. 이건요? 아래. 2분의 55니까 이렇게 써도 돼? 11의 5제곱이라고 적어도 돼? 이거 55잖아. 이렇게. 그럼 끝났죠? 얘를 넣을 거예요. 그럼 2의 10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도 2의 10제곱 해서 2의 20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런 네. 아니 당연히 저렇게 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다른 예를 하나 선생님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끊을게. 아니야. 하나만 더 끊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짝수계를 반지를 끊었어. 그럼 봐봐. 곱하면, 곱하면, 곱하면 같죠? 맞아? 그럼 여기도 얘네들이 곱하면 8이었겠지. 얘네들이 곱하면 8이고 이렇게 곱하면 8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8이 몇 개 나왔게? 8이 5개 나왔겠네. 저분 틀린데? 잠깐만. 나 뭐 계산 잘못했어. 아, 여기 계산 잘못했구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 여기 2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봐봐. 2의 3제곱에 5제곱 해서 2의 15가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5개 나온다고. 그게 8이래요. 8이 된 거야. 8이 5개 나온다고. 이렇게 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고. 이해하셨어요? 아, 물론 그냥 선생님이 풀던 대로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봐. 만약에 여기서 얘 다 곱하면 뭐라 해도 32가 3개 있는 거지. 괜찮아? 6개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홀수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보자. 3, 6, 12, 24. 아, 이렇게 니네가 계산이 너무 어렵지? 저걸로 하자. 1, 2, 4, 8, 16. 이렇게 해서 1을 곱할 거야. 아니면 아까처럼 32에다가 64까지 했다고 쳐. 이거 다 곱할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64지. 64다? 64잖아. 얘가 뭐게? 루트 64.
가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일곱 개면 이렇게 하면 돼. 2에 아니지 곱한 거 얘랑 얘랑 64에 그러면 3 3개잖아. 3개는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니야? 2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2분의 7 7개. 여기는 자 어떻게 한 거야? 32에 2분의 6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수를 2로 나누면 된다.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돼. 나중에 또 알려줄게. 또 나오면 97. 아니, 아니, 2랑 4를 뺐잖아. 여기 2가 4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가운데 것만 곱해서 그래. 97번 뭐죠?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A1, A2, A3.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AN까지 중에는, 이 중에는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2래.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약간 규칙성을 벗어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질만 준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했는데, 16이 나왔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의 제곱을 했더니, 26이 나왔어요. 그럼 4제곱은 얼마야? 라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생각보다 별건 아니고, 잘 생각해봐, 한번. 여기에 0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1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 2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해. 아, 0이 A개 있고, 1이 B개 있고, 2가 C개 있다고 치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N개가 맞겠지.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였던 거야? 아, 얘는 0을 A번 더하고, 1을 B번 더하고, 2를 C번 더하면 이 합이 나와야겠지. 저 중에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2라고 했으니까. 개수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B 플러스 2C가 16이구나. 이런 얘기란 얘기죠.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물어보는데 눈이 감겨? 자, 그럼 여기는요? 0의 제곱을 한 게 A만큼 있을 거고, 1의 제곱을 한 게 B만큼 있을 거고, 2의 제곱을 한 게 C만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긴 이거지. B 플러스 4C가 26이라고. 빼면 2C가 10이라서, 아, C가 5개구나. 라는 게 B죠. 그럼 B가 몇 개? 11개. 그럼 A가 몇 개? A 몰라. 나도 모르겠어. A는 그럼 이거겠지, 뭐. N-16개. 필요 없어, 어차피. 그럼 여긴 답이 뭐야? 아, 0의 4제곱이 A만큼 있을 건데 난 모른다니까? 대신 1의 4제곱은 몇 개 있다고? 11개. 2의 4제곱은 몇 개 있다고? 5개.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되셨죠? 물론 대답이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제가 저게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을 계산하라고 저 문제를 준 거야. 99번 볼까요? 쉬었다가 해야 됐구나. 너무들 졸고 계신데. 자, 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했더니 얘는 10N이래요. 이렇게. 너무 되게 장명한 거긴 한데 그래도 해봐야지. N까지의 BK를 했더니 5N이래요. 이렇게. 그럴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배의 AK 빼기 3의 BK 하고 4. 에이? 이 질문이야? 이거를 계산해달래요. 어렵습니까? 아닐걸?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써. 2하고요.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AK 하자. 그치. 맥이 3 하고요.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의 BK 하자. 그 다음 이거 뭐라고 했어? 4가 아니라 40이라고 했다. 4가 10개 있는 거야. 지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10 들어갔다며. 그럼 이게 100이겠네. 왜냐면 2 곱하기 100. 100이 3에. 여기 10개 들어갔다며. 여기 10 들어갔네. 50. 더하기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질문. AK 뭐야? AK 10이야. 상수. 10이 10개. 10이 N개. 10. BK 뭐야? 5.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넣으면 똑같이 답 나옵니다. 에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겠죠? 너무들 졸고 계셔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잘 거면 지금 자, 지금. 자, 1089번. 이게 유명한 앤데요. 한번 볼까요? 뭔 얘기인지 봅시다. 어, 여기는 7로 끝났네요. 그나마 양호하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의 여기 잘 봐. K제곱이고요. 여기가 2부터예요. 2부터 7까지의 K의 제곱. K제곱은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순서가 다른 거죠. 여기는 3부터 7까지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7부터 7까지의 K제곱입니다. 아니 이게 뭘 어쩌라는 건지.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녀석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아 처음엔 뭔지 모르겠다. 근데 한번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한 녀석. 자 해보죠. 계산할 건데 일단 얘를 적을게요. 1제곱. 계산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적응식을 알죠. 근데 일단은 다 적어볼게. 그래야 뭐 일단 내가 그랬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적을만 한데 이거겠죠. 첫 번째 건. 근데 두 번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계속 더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까지 갈 건데. 더할 건데. 그럼 맨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맨 마지막이 그냥 딸랑 요거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하나. 예. 그 전에 게 아마 이거였겠죠.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조금만 올리자. 밑에 칸을 만들어야 돼서. 뭐 이렇게 점. 점 해서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 얘를 요 라인으로 더할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1의 제곱이 하나 있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 그 다음에는 3의 제곱이 3개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아, 6개의 6의 제곱. 7, 7의 제곱이 제일 많지. 다 있으니까. 7개. 이렇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게 뭐야? 우리가 아는 거네. 시그마 K1부터 7까지의 K3 제곱. 공식 외우고 있지? 요게 답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나오면 저게 저 얘기구나. 라는 걸. 93번? 자, 예, 우리가 등비수열에 대한 합은 설명을 안 해줬었는데, 선생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뒤에도 안 나와 있네? 앞에서 그런 문제 없었어요? 애매하군요. 등비수열도 시그마 나타내는데, 근데 등비수열은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나열해서 등비로 푸셔야 됩니다. 자, 1부터 4까지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는 N까지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2의 K 플러스 N 제곱입니다. 나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안을 거부터 하자. 괄호 안을 거부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쓸 건데 이 괄호 안을 것만 쓸 건데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쵸? 질문, 2의 N 제곱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되지? 내가 있잖아. 얘가 주인공이야. K에다만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럼 다른 숫자들은 곱하나 마나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아, 여기 2의 N제곱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 다음에 시그마 KN1부터 N까지 2의 K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넣으면 2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형태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은 전개하셔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2 n제곱이고 우리가 2 빼기 1 첫 항이 2죠. 개수로 가겠다.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묶어.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2에 n 플러스 1제곱 하고 여기가 2에 n제곱 빼기 1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좀 더럽긴 한데 그래, 일단 해볼게.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그냥 2n 플러스 1이고요. 빼기 2n 플러스 1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4밖에 안 준 거야.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그러면 해보죠. 여기다가 넣으면 돼. 예, 시그마. n이 1부터 4까지. 예. 예. 2에 2n 플러스 1제곱 빼기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넣으면 2의 3제곱 더하기 2 넣으면 2의 5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에서 빼기 여기는 1 넣으면 2의 3제곱 2 아니다 제곱이죠 제곱 3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빼서 계산하셔도 되고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풀었잖아요. 그럼 N에다가 1을 넣기 시작해봐. 여기다가 넣으면 하나는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이 뭐라고? 여기가 1이야. 이렇게. N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K 플러스 1 요거에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2를 넣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에 2에 K 플러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1, 3을 넣어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뭐냐? 3까지에 2에 K 플러스 3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4를 넣어요. 마지막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에 2에 K 플러스 4가 되죠. 돼요? 근데 저기서 안 겹치면 상관이 없는데 겹쳐요. 저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수 계산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2부터 들어가고, 여기 3, 4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가 4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겹친다고. 안 겹치면 그냥 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봐봐. 여기는 그냥 앞에 거 2의 제곱이잖아. 넣으면 여기가 2의 3제곱에다가 2의 4제곱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4제곱부터 들어간단 말이야.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의 5제곱, 2의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그마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앞으로 쭉 날아가서 오늘 좀 새로운 형태를 배울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거 152페이지에 밑에 분수꼬린 수열의 합으로 갑시다. 지워도 되죠? 시그마를 좀
유용하게 잘 쓰면 내가 문제 풀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거야. 하기 싫어지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선생님 그냥 적게, 여기는 딱 그냥 필요한 것만 적혀 있어서, 개념서로 하면 있을 텐데, 근데 개념서도 그냥 대충 적혀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적고 시작할게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뭐야? 왜 꺼졌어?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수혈의 귀답적 점입니다. 뭐냐면, 자, 요런 걸 한번 봐봐. 일반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나 특이한 애들은 있으니까. 맞죠? 왜? 그 다음 숫자를 안 적어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얘도 맞단 말이야. 4번까지가 여기가 0이고 넣었을 때 나오니까. 야, 그럼 나 하나 더 적게? 라고 하면 얘도 하나 더 적겠죠?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나는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찾기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 처음 가르칠 때 등차수열을 가르칠 때 이렇게 썼었어요. 다음 항이 그 전의 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쓴 적 있어요. 저건 빼박이죠. 저건 빼박이에요.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저렇게 주면 이렇게 대답 못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저렇게 준다면. 아, 계속 이식 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귀납작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열을 정의해둘 때 이렇게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을 줘요.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을 줘요. 이렇게. 두 번째 항을 주는 이유도 있겠죠. 규칙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의 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줘요. 선생님이 왜 아까 수학적 귀납법을 먼저 했냐면 저것 때문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지? 첫 번째가 된대. K번째가 되면 K 플러스 1번째가 된대. 그럼 얘네도 봐봐. 내가 첫 번째를 알아. 여기다 넣으면 두 번째 구할 수 있죠. 방금처럼. 그럼 두 번째 넣으면 세 번째 구할 수 있죠. 세 번째 넣으면 네 번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열 대신에 식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게 수열의 귀납적 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저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요 녀석을 요 관계식이라는 녀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옛날에 그런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폭탄물이 설치돼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이게 뭘 이렇게 깔아. 그다음에 여기서 그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을 붙이면 타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결국 터지죠.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만화에도 나오고. 저거예요. 내가 이게 불을 붙이면 계속 타고 들어갈 거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처음 것만 주면 계속 탄다는 얘기죠. 이게 또 점화식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도미노랑 똑같은 거야. N번째 게 쓰러지면 N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진대. 그럼 난 첫 번째 것만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 그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 썼다고요. 얘가 점화식이에요. 근데 저 점화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점화식을 한 10개? 9개 정도 유형이 있었는데 그걸 싹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오면 풀고, 나오면 풀고, 나오면 풀고, 뭘로? 공식으로 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 물론 점화식을 가져다가 푸는 연습을 시키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몇년 전부터 수학 쉽게 내 라고 얘기해서 쉽게 내곤 있어,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모르지. 니네가 옛날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을 풀어봐야 어렵네, 안 어렵네 알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진짜 쉬워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특히 얘는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야, 수학적 계납법, 아니, 그러니까 점화식 어려운 거 빼! 라고 해서 어려운 게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라진 거 대신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변형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난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나오면 얘기했지만, 아, 이럴 거면 그냥 점화식 하는 게 나아요. 왜 없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수능이 옛날처럼 막, 야, 어려운 건좀 빼자. 어려운 건좀 빼자. 이러고 하고 있지만, 빼면서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잔재들이 다 남아있어요. 신기하게도.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배우고서 풀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교과정이 없대. 빼. 그래놓고, 우리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옛날 과정은 내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풀다 보면 결국엔 또그 얘기야. 그래서 이럴 거면 안 빼는 게 낫지. 그래서 선생님 가끔 그냥 해버려요. 그냥 알자. 옛날 걸로. 익혀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세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여줄 테니까. 점화식을 할 건데, 그래서 거기 써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몇개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의 관계식으로 정리한 것을 수학의 계납적 정의. 그래서 저 점화식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처럼. 수열의 계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봐봐. 등차와 등비밖에 없잖아.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원래는 되게 많아요. 보세요. 선생님 몇개 보여줄 테니까. 일단, 등차는 일반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이라고 하면 등차 등비예요. 일반적인 점화식.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AN에다가 D를 더한 거다. 또는 여기서 얘를 뺀게 D다. 이렇게. 또는 이거 기억나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 어차피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썼잖아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등차중앙이라고 했죠. 이렇게 준다고요. 이런 애들을 보면, 아, 이거 등차구나 하고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럼 등비는 이거죠. R의 AN. 그래서 이렇게 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야. 또는 마찬가지죠. 이거에 얘가 얘랑 같다. 그래서 등비중앙을 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플러스 1이에요. 전의 항이랑 그 다음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면 등비라고. 그 거기다가 추가로 몇 개만 더 적어주면 잘안 쓰는데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본적 있긴 하거든요, 비슷하게. 뭐냐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다. A1, A2 이렇게 있는데 규칙을 전혀 모르겠어. 근데 얘네를 역수. 조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수예요. 그 산수기하 평균에서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역수의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얘가 등차야. 그러니까 즉 뒤집었더니 등차야. 그러면 원래 수열 이름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몇개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도 아마 별로 없을걸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럴 거면 그냥 배운 게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배워도 풀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가다로 풀란 얘기예요. 네가 다 넣어, 숫자를. 그래서 거기서 네가 규칙을 찾아.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약간 심화? 아니, 심화도 아니야, 옛날 같으면. 그냥, 이제 기본, 일반 변화식 기본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개차수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야, 이거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했었던 게 얘 때문이에요. 개차수열. 뭐냐면, 자, 이런 애가 있어요. 1, 2, 4, 7, 11, 뭐, 이렇게요. 16, 이렇게 하는 수열이 있어요. 뭐, 보이세요? 규칙?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봐요. 더한 걸 보세요. 여기다가 1 더했죠. 여긴 2 더했고, 여긴 3 더했고, 여긴 4 더했고, 더한 숫자를 보면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FN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에서 얘를 빼면 어떤 함수가 하나 나오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이 1에다가 1을 더한 거래요.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1과 2를 더한 거고요. 보이세요?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1이랑 2랑 3을 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왜? 다음으로 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커진 걸 더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AN은 이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몇 가지 더하면 되니? 2보다 하나 작은 거, 3보다 작은 거, 4보다 작은 거니까 N-1까지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일반항은 이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줄 테니까 너 준형 쭉 나열해봐. 나열한 다음에 규칙 찾아봐.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A2에서 A1을 빼면, 이게 FN인데, FN 지금 N인 거야, 얘들아. 잘 들어? 이게 1이죠,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빼면 얘가 2고요. A4에서 A3를 빼면 얘가 3이죠. 뒷번호 따라가네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면, A의 N에서 A의 N-1을 빼면 얘가 N-1이죠. 여기를 싹 다 더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워지잖아. 두 개씩,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럼, 여기는 AN만 남고, 여기는 A1만 남고, 여긴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에 N-1이 돼서 여기 1이니까, 1이니까 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잘 보세요.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을 FN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개차수열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BN이라고 다른 수열을 하나 잡는 거예요. N에 대한 식이니까. 제 이름이 개차수열이에요. BN이라는 녀석이 개차수열이라고. 그럼 보세요.